봄, 여름에 뒤집어지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겨울에 되게 안 좋다고, 건조해서 너무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리조랄 같은 거, 그 다음에 항염증 샴푸, 클로벡스 같은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계절적인 부분은 일단은 없어요. 그런 전제가, 지루성 두피염이라든가 이런 전제가 없으면 뭐 겨울에 하는 게 좋지 않나요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모든 성형수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름은 덧날 수 있으니까 피하자, 약간 이런, 혹은 좀 답답하니까 땀도 흘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, 모발이식에서는 여름 겨울 뭐 계절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. 여름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. 그냥 습기가 많으면 좋거든요. 습기가 많으면 모발은 건조한 것이 저희 모발이식에는 적이에요. 그래서 습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고 수분을 약간 유지하는 게 되게 좋다고 말하거든요. 그래서 여름은 습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에어컨 키고 살면 또 건조하잖아요. 그럼 또 안 좋고.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. 그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꼭 여름이고 겨울이고 수술 결과에는 상관이 없고요. 아주 극한의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극한의 더운 곳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기저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이 심각해진다면, 보통 그 지루성 두피염이 환절기에 많이 심해지거든요. 제 느낌은 가을에서 겨울이 더 많네요. 그래서 그럴 때 두피가 되게 이제 악화돼서 두피가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렵다고 얘기해서 오시는데, 진짜 심해서 염증 같은 게 머리에 잡혀 있고 막 이럴 때는 치료하고 수술하자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이때 넘어가는 시기에 항상 안 좋았었지 하시면 그 시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특정 계절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악화되는 기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봄, 여름에 뒤집어지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겨울에 되게 안 좋다고, 건조해서 너무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개인 특성에 맞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두피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면 신경 안 쓰고 모발이식 하셔도 됩니다. 만약에 특정 계절에 내가 되게 두피가 안 좋지만 내가 이 계절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하시면 미리 조금 전 처치, 예방적인 처치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심할 것 같은 분은 애초에 좀 보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고,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항진균 샴푸, 리조랄 같은 거, 그 다음에 항염증 샴푸, 클로벡스 같은 그런 샴푸가 있거든요. 우리가 두피를 그 1차적으로 어떤 다스려줄 수 있는 가벼운 샴푸들을 쓰면 좀 진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요 정도 샴푸 쓰시면서 컨트롤 하다가 수술을 하시고, 진짜 혹시나 심하게 될것 같으면 치료를 국소적으로 좀 받으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좀 남들보다는 좀 관찰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